in my veins. I've been driving this train. Years in this lane, there's no stopping this flame. Cause I came to the game and I changed it to play how I like, rearranged it to my own domain. Yeah, I got what it takes, made lots of mistakes, taking shit. 여러분 반가워요. 카롱입니다. 오늘은 일본 여행 시 필요한 물건 구입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드럭스토어별로 정리해보았어요. 보이는 이곳은요, 츠루와 드럭스토어인데요. 자, 입구 매대 앞쪽에 가장 잘나가는 상품을 진열해놨거든요. 과자도 보이고 우마이봉도 보이네요. 우마이봉이 360엔, 그리고 그 밑에 곤약 젤리죠. 이건 178엔 되어 있네요. 그리고 키캣 초콜릿이 보이는데 198엔으로 키캣은 저렴합니다. 다른 데 가면 조금 더 비싼데 이곳은 조금 저렴하네요. 혹시 사실 것 같으면 키캣 구입하셔도 될 것 같고, 또 여기는 위스키 종류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하이볼이 유행하면서 위스키 사가주시는 손님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유명하죠. 오탄이상 소화제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옆쪽으로 살짝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 매장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구미 젤리 같아요. 148엔 적혀있네요. 그리고 이쪽은 로션이랑 바디로션, 마스크팩, 헤어스프레이 등등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츠루와 드럭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매장이 굉장히 넓고요.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쇼핑하시거나 하실 때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좁아가지고 막 사람들하고 많이 부딪히고 하는데, 여기는 좀 매장이 넓어가지고 다양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시는 이곳은요, 선크림이 있는 곳이고, 지금 스프레이식 선크림이 굉장히 잘 팔려요. 여기 872엔이면 비싸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세이도 젤 타입의 선크림도 보이네요. 그리고 센카 폼 클렌징도 보입니다. 한국과 가격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마스크팩. 마스크팩은 한국이 최고죠. 아, 여기 650엔 하는 거 보니까 다른데 600엔 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나중에 뒤에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는 마스크팩이 조금 비싸네요. 그리고 눈 아이 마스크죠. 아이 마스크도 한국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는 없는데요. 지금 위에 보이는 빨간 글씨가 소비세가 안 들어간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위에 있는 가격을 보시면 돼요. 여기서 더 싸진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요 가격이 면세, 그러니까 세금이 안 붙은 가격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거는 땀 났을 때 닦는 건데 닦으면 정말 시원해지더라고요. 저도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요, 마츠모토 키요시라고 하는 드럭스토어입니다. 이곳은요, 도톤보리 다리 건너서 바로 보이는 매장이거든요. 이렇게 매장 앞에 매대가 가장 잘 나가는 제품을 진열해 놓거든요. 여기는 과자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선물용 과자도 보이고, 그리고 밀크티라든가 녹차 같은 가루 같은 타먹는 거거든요. 우유에 타먹어도 맛있거든요. 그런 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네요. 그리고 목캔디도 보이고, 그리고 일본식 과자, 그리고 마차 과자도 많이 보이는데, 이곳 과자 맛집이네요. 과자가 꽤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여기밖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리보도 보이고, 푸딩맛 젤리도 보이고,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요. 피카츄 과자도 보이고, 여기 쪼꼬비 과자가 10엔 더 저렴해요. 그리고 센카 폼 클렌징은 그렇게 가격 차이가 크게 없어요. 한국도 굉장히 저렴했거든요. 근데 단지 여기는 종류가 다양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종류인가요? 센카 종류만을 해도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리고 메라노 CC 폼 클렌징은 여기가 조금 더 싸네요. 요 제품도 저도 쓰고 있는데 나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폼 클렌징 여러분이 보시고 선택하시면, 피부 타입별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프레이식 선크림도 여기가 조금 더 저렴한 것 같아요. 그죠? 780엔, 872엔 되어 있는데 나쁘지 않은 가격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구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아이 마스크는 아까보다는 798엔으로
스트루하 스토어보다는 50엔 좀 더 비싸네요.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 구입하도록 하세요. 네, 다음은요 산드라크 드럭스토어 매장입니다. 이 매장은요 도톤보리에서 바로 보이고요. 옛날에 H&M 매장을 개조해가지고 이 드럭스토어가 들어왔어요. 이렇게 앞에 매대는요 아무리 덥다 보니까 여름이니까 선크림이 많이 판매하고 있네요. 이 옆에 보니까 웬일입니까? 니베아 복숭아맛 립밤이요 50엔이나 더 싸요. 오, 이거 선물용으로 하기 딱 좋거든요. 한번 구입하도록 하세요. 크린징 제품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는 많진 않지만 딱 알짜배기로 딱 잘나가는 제품만 딱 구비해 놔있네요. 이런 제품이 이렇게 되어있군요. 크린징 젤 같은 경우에 한국과 비교해 봤을 때 엄청 싸네요. 이 제품 관심 있는 분 사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비올의 크린징 오일도 괜찮네요. 저희 동네보다 여기가 훨씬 싼데요. 저도 저 제품 사용하고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요 어라? 아이 마스크부터 휴족 시간이라 비슷하게 보이나? 가짜 제품? 가짜 제품이라면 좀 이상하겠지만 좀 비슷한 제품이긴 한데 요 제품보다는 아무래도 여러분이 많이 사가신 제품은 휴족 시간이라든가 요 제품을 많이 사가시는 것 같아요. 확인해 보시고 브랜드 보시고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이코쿠 드럭스토어입니다. 여기는 신사이바시 쪽보다 남바 쪽에 가까운 드럭스토어인데요. 다이코쿠라고 해요. 휴족시간 여기가 훨 더 싸요. 100엔 정도 더 싼데요. 다이코쿠입니다. 여러분 휴족시간은 다이코쿠가 더 싸고 또 센카의 폼크림 중도 다른 곳에 비해서 100엔이나 여기가 더 싸요. 이건 득템인데요. 그러니까 다이코쿠라는 곳이 아까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폼크렌징 이쪽에 싸고 마스크팩도 600엔이네요. 훨씬 더 싸죠. 근데 가자는 여기가 좀 더 비싸네요. 248엔이면 거의 50엔 이상 차이가 나는데요. 198엔에서 다이코쿠는 가자 여기가 조금 더 비싼 걸로. 그 다음에 그 옆에 매장에 코코카라 파인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곳은 바로 옆에 붙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에는 가자를 밀고 있는지 가자 제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키캣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248엔인데 여기는 198엔, 50엔이나 차이가 나고 그리고 자가리코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종류의 가자가 있습니다. 선물용 가자로도 요거 손색 없이 선물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니까 음료수도 저렴하네요. 5차인데 68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딱 오니까 그 유명한 이치란 라멘이 보이는데요. 이건 인스턴트예요. 한 상자에 5개가 들어가서 2000엔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헤어 마스크팩 트리트먼트인데 저도 이거 사용하고 있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 대비 양도 꽤 많고요. 머리도 사라사라해지는 것 같아요. 관심 있는 분 한번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스프레이식 선크림이랑 폼크림층은 저렴한데 스프레이는 조금 비싸네요. 그럼 여러분 잘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